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9월 26일 9시 14분입니다. 댓글을 보니까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해결해 볼까 합니다. 드론플라이에 펌웨어 업데이트가 떴는데 업데이트하면 거리 해킹한 게 안 되는지 실험 부탁드려요. 펌웨어 업데이트 개선 사항도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펌웨어 업데이트 해보죠. 펌웨어 업데이트 같은 거를 하려면은 여기 고글에 연결을 하시고 DJI 플라이앱하고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업데이트 가능해요. 연결은 했고요. 업데이트를 누르면 그 아바타도 켜야 된답니다. 전체적으로 다 켜야 되네요. 아바타도 켜고요. 전부 다 켰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누를게요. 야, 업데이트 왜 안 돼? 됐네요. 업데이트 중이라고 화면이 떴습니다. 업데이트가 되나봐요. 지금부터 FCC 해킹 파일이 0바이트잖아요 바이트가 0이잖아요 용량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SD카드에 넣어놓고 저는 삭제를 안 해놓은 상태거든요. 업데이트 중일 때는 이렇게 노랗게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연결이 됐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제법 시간이 걸리네요. 고글에서 미니3, 매빅3 지원한다는 그런 루머 같은 영상을 봤거든요. 그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미니3도 고글 끼고 한다면은 진짜 용감하게 날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재밌겠다. 이게 업데이트 오래되면은 또 뜨거워지거든요. 드론은 비행하지 않을 때 뜨거워집니다. 물론 에어2S나 매빅3 같은 경우는 안에 팬이 달려 있어 가지고 냉각을 시켜 주는데 아바타나 미니3는 둘 다 팬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선풍기를 틀어 주셔야 돼. 오오오. 저절로 껐다 켜지는 거 보니까 뭔가 업데이트가 열심히 일어나고 있어요. 미니3 업데이트가 빨리 돼야 되는데 미니3가 초점이 안 맞는 이슈가 있잖아요. 지금 저 말고 다른 사람도 그랬어요. 확인 다 됐습니다. 자, 볼게요. 화면 녹화하고 설정에 안전 아니고 제어 카메라 정보 상태. 아바타만 설정돼요. 다른 거 안 돼. 뭐가 바뀐지는 모르겠어요. 앱에서 볼 때. 그리고 여기 전송해 보시면은 채널 모드를 수동으로 했을 때 채널이 여러 개가 나온다면은 이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고요. FCC 해킹이. 그리고 수동에서 저는 자동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해도 그대로 유지되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은 궁금한 것. 아바타 기체 위에 물컵, 종이컵 넣고 어느 정도까지 물을 올려놓을 수 있을까? 라고 하셨습니다. 우선은 내가 줄을 연결했거든요. 우선 물부터 들고 해볼게요. 물. 지금 0g이고요. 물을 올려놓으면은 526g입니다. 제가 물을 아주 가득 채웠어요. 이거 먹었던 건데 500g 정도로 채워볼게요. 보통 500g 정도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500g이 딱 맞았습니다. 500g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500g 생수를 들 수 있냐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사실 얘까지는 필요 없고요. 모컨으로 하는 게 좀 더 안전하겠죠. 모컨 아니 너로 하자 그냥. 이때 모션 컨트롤러를 사용했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데 요거 줄을 연결하실 때는 줄이 프로펠러로 딸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얘가 프로브로 이렇게 딸려 들어가면 바로 추락해요. 아무튼 이렇게 준비는 됐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고 500g 물을 들어 보겠습니다. 아유, 얘 뜨거워서 꺼졌다네. 500g 생수통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500g까지 들어요. 하지만 굉음이 났습니다. 아무튼 500g까지 든다는 거 확인됐고요. 제가 고프로 올렸었잖아요. 고프로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고프로가 150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생수 무게가 500g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움직이는데 그렇게 위험하진 않을 것 같아요. 고프로까지 올리는 데는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비행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매뉴얼 모드가 안 될 때 설정은 여기 있습니다. 설정에 제어 조종기에 보시면은 맨 아래에 맞춤 모드가 있어요. 요게 스포츠 모드가 아니라 수동 모드로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업데이트하고 나서 M 모드가 풀렸던 거예요. 노멀 스포츠 M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요 상태에서 60도까지 올려보겠습니다. 60도라는 거는 굉장히 위를 보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정면을 보려면은 요렇게 몸이 이 상태가 아니라 이런 상태가 돼야지 정면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빠르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달려볼게요. 풀스로트 땡겼고요. 84, 86, 85, 89. 풀스로트를 땡겨도 100까지는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풀스로틀을 지금 땡겨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100km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큰박달님이 궁금하신 물 올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알리에서 요거 위에 결합하는 거 마운트라고 하죠. 고프로 마운트를 했어요. 저는 뭐 이렇게 걸쇠로 이렇게 거는 것도 있는데 그냥 저는 이걸 체결해 놓고 사용하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실 종이컵을 올려놓는다는 게 얘가 균형을 얼마나 잘 잡느냐도 중요한 거겠죠. 지금 보면은 여기 종이컵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평평해갖고 좋아요. 올려볼게요. 여기에서 엄청난 결과가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이 스트랩은 꼭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목에 걸고 하시면은 좀 이런 실수가 좀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야? 깜짝 놀라라. 진짜 깜짝 놀랐네. 세상에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야, 그 모션 컨트롤러가 좀 더 안전하긴 해요, 확실하게. 아, 이게 뭐야? 뭐 한 거야, 나. 이때 그만했어야 합니다. 내가 물을 꼭 올려놓고 말겠어. 승질나. 종이컵이 이쪽으로 살짝 기울면서 이제 무게중심이 바뀌니까 얘가 다르게 이동했던 것 같아요. 무게중심이 바뀌는 순간 그걸 보정하려고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진짜 괜찮아요. 정말이요. 괜찮아. 배터리를 뺐다 껴야 되나? 설치 오류라고 뜨는데? 설치 오류라고 하니까 배터리를 한번 뺐다 써볼게요. 모션 컨트롤러로 해야 되겠어. 자꾸만 실수가 있는 거 보니까 모션 컨트롤러는 악셀이 있잖아요. 모션 컨트롤러는 이 악셀을 눌러야지만 움직입니다. 이게 회전을 할 뿐이지.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이런 안전사고에서도 모션 컨트롤러가 좋습니다. 정확하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이 모션 컨트롤 위로 하면은 화살표가 보여요. 이 화살표에 그 동그라미를 맞추면은 앞으로 이동하지 않고 정확하게 수직으로 올라가고, 반대로 아래로 했을 때도 아래 동그라미에 정확하게 갖다 대면 이제 색깔이 변하면서 수직으로 하강하고 수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를 보고 동그라미 하면 수직으로 올라가고요. 바닥으로 하고 동그라미 내쉬면은 수직으로, 수직으로 하강이 가능합니다. 이때 실험을 해보려고 했다가 두 번이나 좀 엉뚱하게 제 실수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아이 뭐야, 그래도 잘 안 떨어뜨리고 잘 날렸는데 갑자기 이런 실수를 해서. 근데 정말 내구성은 튼튼한 것 같아요.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많이 추락했거든요. 저는 추락은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그분들 봐도 괜찮아 보였어요. 저도 이번에 추락했는데 망가졌어. 추락하자마자 망가졌어요. 나 이거 어쩜 좋으냐. 아이고야, 이게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잡혀야 되는데 다시 넣긴 했는데 망가졌어. 빠졌어. 아 이거 10,000원 주고 산 건데 본드로 붙일까? 고프로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광각 60에 손떨방을 높음으로 켜놓은 상태, 가장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고프로 달고 비행이 적당히 잘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락스테디를 키겠습니다. 그래야지 서로 비교가 되니까. 고프로도 손떨방을 키고 아바타도 손떨방을 키고 그러고 한번 비유행을 해볼게요. 사실 생각은 이렇게 파워로프나 플립 옆으로 도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적어도 제가 주스로 갈 수 있을 때 그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프로 달고 움직이는데 그렇게 무리는 없네요. 아무튼 아침부터 그냥 사무실에서 막 뛰어올랐어. 뭔 소리냐고 하면서. 2층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아이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DJ 아바타 1일 1영상 30일 챌린지 이제 4일 남았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물어보십시오. 최대한 파손 안 가는 한에서 열심히 실험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말로 궁금한 거
벽하고 부딪혔는데 카메라 깨지나요? 막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그렇게 좀 파손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저는 좀 피하고 싶습니다. 비싸잖아요, 저게. 물론 지금처럼 좀 파손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뭐 질문자의 책임은 아니고 제 실수죠. 제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책임 전가는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네 번 남은 아바타 보기 위해서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끝! ¿Qué es lo que me gusta?